오늘은 요청으로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 결절 또는 종양이라고 정의하고 크게는 양성과 악성으로 나뉩니다. 양성 종양은 경과가 양호한 혹을 말하고 서서히 커지더라도 미용상 보기에 안 좋을 뿐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성 결절은 치료하지를 않고 방치할 경우에 다른 곳으로 암세포가 퍼져서 생명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종류에는 유두암과 여포암 수질암이 있으며 각기 다른 세포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갑상선암의 10명 중 9명은 유두암 환자로 대부분 임파선을 통해 퍼지며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에 호발하게 됩니다. 여포암은 유두암에 비해서 드물지만 폐나 골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고 수질암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 유전적인 다발성 내분비 종양에서 생기게 됩니다. 갑상선암은 최근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며 약 두세 배 정도 높게 발생하게 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나 거의 40대 이상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 모든 암 중에서 가장 완치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갑상선암에 걸리면 일부에서 크기 증가와 통증 호소, 호흡장애 쉰 목소리, 무력감 권태감 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갑상선 유두암은 치료하지 않아도 식이요법과 약초 대체의학을 통해 거의 대부분은 해결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갑상선 질환을 예방 및 직접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약초 몇 가지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한방과 의료계에서 귀중한 약재로 대접받는 하늘타리뿌리 천화분입니다. 천화분 성미는 달면서 쓰고 차가우며 작용 부위는 대장과 위폐에 들어가고 과루근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임상 결과에서 천화분은 각종 암세포 성장을 높게 저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를 유발시키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복제와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각종 항염증과 면역력 강화에 특화된 약초로 통합니다. 가천대학교 천화분 추출물에서 갑상선암 세포에 대해 생존율을 저하시켰고 전이율도 크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가면역성 갑상선염에 대한 평가에서도 다중 및 리보스가 모두 천화분에 의해 강하게 발현이 되었으며 갑상선 세포의 침륜율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천화분은 역형성 갑상선암 세포에 대해 항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참고로 역형성 갑상선암은 암세포가 빠르게 전이 및 성장해서 고위험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기와 당귀 7피에서도 역형성 갑상선암에 유효하였고 특히 천화분과 7피의 경우는 괴사율이 90%가 넘게 나타나 제일 높은 항암 효과를 보였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약용 부위는 열매와 뿌리 잎까지 모든 부분을 기묘한 약재로 사용할 수 있고 천화분은 뿌리를 캐면 고구마나 약혼처럼 생겼습니다. 이를 사철 수시로 캐내어 겉껍질을 벗긴 다음에 짧게 썰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화분은 10에서 20g을 물 1리터를 붓고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30분간 뭉근하게 달여 아침과 저녁으로 마시면 됩니다. 과루실은 5-7g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유리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하루 100ml씩 2-3회씩 음용하시면 각종 병증을 고칠 수가 있고 산재나 환재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특히 뿌리 분만 유발 효과는 임상 보고에서 147명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응용했더니 성공률이 무려 93.2%에 달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항암 치료에 탁월한 능이버섯입니다. 국내 식용버섯 중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순위를 정하자면 능이 송이 표고순으로 버섯 중에 최고의 왕으로 군림할 정도로 매우 값어치가 높습니다. 약효가 좋고 해마다 양은 줄기 때문에 실제 가격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가격이 1kg에 20만원을 호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싼 가격에 중국산 능이버섯이 유입되었는데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으니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 사서 먹으면 오히려 혹을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니 신중히 잘 알아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실험에서 능이버섯은 다량의 렌티안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암세포 전이와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과 위암, 폐암, 간암, 자궁암 등의 여러 암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민간에서는 능이버섯을 주기적으로 다려먹고 갑상선암을 완치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술을 앞둔 한 여성분이 수술 날짜를 다시 잡기 위해 몇 개월 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개의 갑상선 종양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어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능이버섯을 꾸준히 먹었다고 하며 그 밖에 영지와 화살나무 등도 음용했다고 합니다. 법제 방법으로는 능이버섯 한 줌 정도에 물 2리터를 붓고 팔팔 끓여 하루 3회씩 마시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재탕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염에 좋은 대추나 하고초를 함께 배합해서 먹으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국산 능이버섯 가격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영지버섯이나 차가버섯 말린 표고버섯을 대용으로 쓰셔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작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갑상선암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는 검은콩 해바라기 씨, 토마토 브로콜리 복숭아, 딸기배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전통 한약재로는 단풍마와 쑥 당귀, 백출길경 목단피치자, 폐모 온나무 생지황, 황백나무 백작약 등이 대표적인 치료에 쓰이는 약재들로 그 유효성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들 약초들을 복용 시에 술과 과자, 탄산음료 등을 먹어선 안 되며 너무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하지 않게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잘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하며 방사성 요오드 치료 예정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